자,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이재명, 야, 무슨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고, 뭐, 큰절하고, 생쇼를 뭐, 매일 하대, 매일 아주. 이재명. 하, 나 진짜 징글징글해. 와, 저는 이제 그 3일 연속 우는 야, 뭐야, 정치 저, 처음 봤어요. 연기인 것 같아. 근데 그 이재명이 부인 말을 뭐 믿긴 어려운데 부인 말이 진짜라면 4일 연속 우는 거지. 자기가 이게 실신이가 깨어보니까 남편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자, 이거는 빼고 거짓말이니까. 아이 믿어줍시다. 아이, 아이 믿어줘. 그 그거 4일 빼고 연속 우는데. 울었다 치자 그래. 아이 나 지금 진짜. 이게 공개 수사에서 3일 연속 우는 게요. 예. 뭐냐? 제가 이게 이게 그 날짜를 이게 우른 날짜를 이걸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날짜. 자 20일 날 예. 20일입니다. 오늘 네. 26일이죠. 예. 충남 논산, 충남 논산에 논산에 있잖아. 거기 그 재래시장 좌판에 예. 토란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있는 거야. 재래시장에서 그 토란 나무를 파는 할머니한테 물건값을 주다가 갑자기 갑자기 고인이 된 우리 어머니가 생각난다 하면서 울었어. 아이씨. 갑자기 20일에는 논산에서 울었어요. 아, 난 그 이제 다음에 그 21일 날 다음 다 날이죠. 그다음 날 어디 가서 울어 또. 국립 대전 현충원에 가서 이 사람이 이게 또그 동작동은 안 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거든. 그거 안 가고 출마할 때 대전에 갔잖아. 대전 현충원에 연평도 있잖아. 포격전 전사장. 그거 가가지고 이게 부인까지 가가 둘다 울더라고. 아니 본인이 이게 쌍시오를 연평도 하라고. 천안함 전북에 조작설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야, 야, 이건 악어보다 더해. 악어보다. 악귀. 악어. 악어의 눈물. 예. 나는 그것도 영화 그 뭐 타짜의 악귀 얘기하는 줄그 악어가요. 저는 왜 이게 악어의 눈물이 이집트 신화에 나오거든. 알았는데. 네. 근데 이거 셰익스피어가 햄릿 있잖아. 예. 그런데 보면 이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악어가 우리 가정스러운 위선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 하잖아. 거의 비유를 하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더만요. 오. 악어는요, 저도 하나 알았어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진짜 흘리는데, 이게 슬퍼서 흘리는 게 아니고, 이 악어는 이제 입을 움직이는 신경하고, 눈물샘 신경이 붙어 있대. 아, 눈물 이게 흘리는, 움직이니까 눈물샘 이게 신경과 아.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입으로 씹을 때, 먹이를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시켜준대. 그러니까 눈물이 동시에 나는 거예요. 입을 아, 씹을 그러니까 때 눈물이 나. 먹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먹으려고 우는 거야. 우는 거네. 먹이가 슬퍼서 우는 거 그럼 아니고. 이재명도 마찬가지네. 이재명은 눈물이 다 그렇죠. 이거 먹이 먹으려고 눈물을 이게 뭐 흘리는데. 슬퍼서 뭐 이게 어떻게 예? 표 먹으려고 하지, 표. 야, 표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21일 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연평도 포격전. 예. 거기에 부인 가서 또 흘릴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또그 그리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어디 가서 22일 흘려? 날, 어디 가서 흘려 또? 그때는 선대위 회의할 때, 자기 당사의 선대위, 회의할 아. 때, 또 이게, 막, 순회 도중에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 좀 살게 해달라고 우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지도 울어. 또 울어. 우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지도 따라 울어. 아, 진짜 나 아니, 이게 20일 날, 논산에서 이게 재래시장, 21일 날 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 전사자, 21일 날 선대위 할 때, 막 3일간 공개 석상에서 눈물의 선대위네 진짜. 그럴까요? 야, 이 눈물이 한마디로 이게 아, 나그 진짜. 악어의 아까 그래. 제가 악어의 눈물이고요. 먹이 먹을 때 우는 눈물.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눈물 있잖아요. 네. 이 눈물은 저는 진실한 감정의 액체가 아니라 봅니다. 진실한 감정의 액체, 진짜 진실하고 마음이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마음이 그게 아파서 액체지. 그렇잖아. 그래. 국민들의 그 아픔에 자기가 공감해가지고 정말 이게 진실되게 흘리는 눈물 있잖아. 이런 게 진실한 감정의 액체가 아니고 한마디로 이게 그 오염된 위선의 찌꺼기다. 오염된 어쩌면 표계산만 싹 하면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나면 뭐 안약이라 뭐 여야 되겠지. 이런 게 오염된 윗선의 찌꺼기다. 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그 어디서 공보단장 조수진 조수진 그래 이번에 아 공보단장 됐잖아. 그렇지 이 카톡이 오거든요. 모든 논평은 제한돼. 근데 그 보니까 원래 제목 이거예요. 사람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감하면 이것도 무죄일까? 이재명이가 포르노 배우인데 바지 한번더 내리면 그 포르노 배우지. 이게 갑자기 눈물이 아니라
손정파 배우로 등감하면 이게 무죄냐? 아니, 근데, 오, 잘했더라고 말. 아니 근데 포르노 배우도요 연기력이 있어야 돼 지금은. 냅다 그냥 벗고 막. 그 연기는 막.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국민의 한 30%는 연기인지 아니 모르고 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 30% 속이는 게 심장. 포르노 배우 연기력 죽입니다. 그건 저기 무장한데요. 그러니까. 완전 순전히 연기하고. 또 일부에서는 좀 조수진을 보고 과한게 아니냐는데 뭐 과해? 포르노 배우가 손정파 배우로 둔감하는 건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럼.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의 눈물은 진실된 감정의 액체가 아니고, 아이고. 오염된 위선의 직각이다. 얼마나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악의 눈물을 하지만, 이런 게 그 이재명의 지금 이 위선,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큰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큰절을 하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 네. 갑자기 큰절을 하더니, 야, 좀 더 독재해야지. 이거 뭐야, 이거. 패스트랙 많이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많이 태우고 빨리 게 밀어붙여야지. 그리고 상임위원장 도장 빨리 그러니까. 방망이 빨리 치래. 한마디로 그 입법 독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가파 독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국민한테 큰 절이 아니고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 선전포고지. 예. 절이 아니고. 이런 게 이재명의 위선인데. 이 눈물 관련해서 이재명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조카 있잖아. 아, 야, 근데 조카가 보통 조카가 아닌데 그거. 큰 누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사기... 자기가 죽은 그 해계사는 형하고는 원수잖아. 어, 원수고. 다른 형제들하고 좀 친해. 그러니까 저 큰 누나 아들. 예. 어, 근데 흉악하더구만. 와, 네, 큰 누나. 살인범도 보통 살인범이 아니구만. 큰 누나 아들 있잖아. 예. 이걸 이게 그 자기는 이제 그 데이트 폭력 그 모임이 대책에 간 거야. 근데 큰 누나 아들도 데이트 폭력으로 하는데 그 데이트 폭력 이거는 내가 보기에 조폭이 연쇄 살인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데이트 폭 조폭의 연쇄 살인범이지. 그러니까. 어휴, 이 큰 누나 예. 아들이 김모조 그러니까 예. 누나니까. 예. 근데 그 어떻게 했냐면 2006년에 강동구에 있잖아. 거기에 그 물론 좀 사기도 헤어졌지만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흉기로요. 예. 야 이게 기사가 다 났으니까 제가 보는데 예. 여자친구 있잖아. 19번 찌르고. 그 엄마 있죠. 야 19번 어떻게 엄마를 18번 찔렀어요. 엄마를 18번 원녀 살해 사건은 조폭 완전히 흉악 연쇄 살인범이지. 조폭도 그렇게 많이 찔르진 않는다. 그게 말입니다. 아버지까지 이게 그 떨어져가지고 끔찍해. 아버지까지요. 에이. 지금 이게 몇 년간 병원에 오래 있잖아. 지금 오늘 문화일보 인터뷰 했잖아요. 아버지도 이재명 치가 떨린다고. 치가 안 떨리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아버지도 이게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에이. 다쳤습니다. 아유. 근데 변호를 뭐 집안에서 뭐 변호사가 쟤밖에 없어요. 뭐 집안에 뭐 그거야 뭐 저거 집 사정이 그렇다 치고. 아니 소개해줘도 되지. 나는 못 맞는다. 내가 어떻게 조카에 이거 이 살인 사건을 맞냐 이러고 딴 사람 소개하든지 국선하라고 그러든지. 근데 그때 변호할 때요. 예. 변호할 때 이게 그 심신미약이라고 막 주장했거든. 야, 심신미약은 뭐냐면 수십 번 찔렀는데 정신이 완전히 마셔가면 그거는 심신상실이라 그러고 심신상실은 처벌 안 해요. 예. 심신미약은 약간 맛이 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게 형을 절반으로 깎아줘. 술 취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심신미약이고 그보다는 이제 그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있잖아. 사물을 변별해가 판단하는 능력이 완전히 없으면 상실이고. 상실이고. 좀 이게 그게 이제 한 절반 정도. 그게 그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이게 이제 깎아주는 미약인데 이게 심신미약이 왜 이런 됩니까? 멀쩡한 정신에 흉기 들고 가지고. 아니, 어쩌다 한 방 찌르는 게 아니라, 저는 일가족을 했는데. 30몇 방을 두 명한테, 엄마하고 딸한테 30몇 방을 찌르네. 그러니까, 심신미약하니까 좀 선처해달라고, 거짓말로 변론하다가. 근데 판사가 볼 때 어이가 없잖아. 예.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인정 안 되니까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예. 심신미약. 주장이 안 받으려는데. 안 받아들이는데. 근데 저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더만, 또 변론했던데요. 예. 그 이후에 제가 오늘 그 국민의힘의 논평을 보니까, 예. 그 이후에도 또 이게 살인 사건 있잖아요. 네. 이런 비슷한 거. 그런 것만. 이걸 변론하는데 그때도 이게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근데 그때도 안 받아들여서. 이 이재명이는 뭐 살인 사건만 있으면 심신미약. 자기가 심신미약하니까 자기가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하잖아.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뭐니까 동병상련을 느끼나. 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인권 변호사를 인권 변호사가 이런 변호사 맡아 이런 변론 맡아 인권 변호사가 이상한 사람 맞는 거지. 근데 그 오늘 그 김부선 씨가 네. 이걸 다 폭로해가 글을 쫙 올렸잖아. 네. 지금 이게 김부선 씨가 그 강용석 재판하고 있는 게 있잖아. 네. 그게 자기 연인이라고 주장하잖아. 그 가장 강력한 근거 이거예요. 네. 자기는 이미 2006년도 이 사건 있고 2007년도에 만났잖아. 네.
그때 이재명 씨한테 집에서 다 들었대. 우리 그 큰 누나 조카가 이게 그 살인범으로 구속돼 있는데. 이건 할 수 없이 이제. 뭐라 봤냐면 김구선이한테 혹시 내가 면회 가면 표 떨어질까 싶어서 내 면회 한 번도 안 갔다. 이야, 이야. 할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표 떨어질까 봐 면회. 표 떨어져서 벌써 면회 한 번도 안 갔다. 이야. 이걸 이제 그 김구선이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때 조카가 살인범이라는 걸 김구선 씨는 2006년에 알고 이미 여러 군데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연인 아이고 어떻게 아느냐. 그럼. 이걸 이게 또 거론했고요. 그러니까 노자는 면회를 한번 가봤냐고 김부선 물어봤더니 혹시 이게 그 면회 기록이 남아서 훗날에 출세 지장이 있을 것이면 한 번도 안 갔다. 이 말에 정이 떨어졌다. 이게 김부선 씨가 오늘 글을 올렸고요. 또 하나 이게 글을 계속 올리더라고. 또 뭐 올렸냐면 이게 그 그때 그 사람을 도대체 이게 그 뭐라고 뭐로 죽였느냐. 김부선 씨가 물어봤는가 봐. 살인사건이 났으니 19번 연을 찢잖아. 칼로 찔렀잖아.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김부선이한테 뭐랬냐면 대체 이게 뭘로 사람 죽이냐 묻지나. 이재명이 나도 모르겠다. 돌로 쳤나 칼로 찔렀나 나도 야, 모르겠다. 요렇게 그 이랬는데 말해? 지금 보기 1심 2심을 다 변론해서 아니 1심 2심을 다 변론한 변호사가 모르겠다 그래? 칼, 돌로 쳤는지 칼로 쳤는지 모르겠다. 거짓말도 그냥 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전부 데이트 폭력이잖아 이제 마트 두 건이. 그러면서 이게 김부선이가 우리도 헤어지자면 자기도 이게 생명의 위협을 좀 느꼈다. 어이 그렇지. 자기도. 이게 그 무섭잖아요. 무섭지. 그건. 이재명이도 그 집안에 그 그런 게 뭐 이런 이게 글도 올려놨고요. 뭐 글을 엄청나게 지금 올려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그 김부선 씨는 그때 2007년도 이재명 만나 사귈 때 덮고 이게 여러 군데 이야기한 게 있어. 그 정이 높거든. 근데 이재명이는 김현정이 쇼노가 또 뭐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김부선 씨가 알아 이랬더니 뭐 돌아가신 우리 형님하고 형수 있잖아 요겐. 이 사람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은 한창 2016 한창 뒤거든.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2007년도 이미 여러 군데 알고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마치 이게 그 자기가 욕설한 형수나 향한데 김부선 씨가 짜고 듣고 공개하는 게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가정스럽습니까. 네. 야, 이게 일타쌍피네. 김부선 씨 그 연애설도 입증이 되는 거고. 그래. 그 입증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게 그 피해자도 네. 하고요. 근데 이 저는 이재명이 이런 이게 위선이 거짓말 했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이 그래. 와, 자기는 이게 그 조카인데 출세 지나게 면회 한 번도 안 갔다고 하고 1, 2심을 다 변호하고 이게 돌로 쳤는지 칼로 쳤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이걸 또 이게 죽은 형수가 김부선이 알려준 것처럼 또 거짓말하고 지금 이게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런 사람이 3일 연속 눈물 흘려? 그러게 데이트 폭력 죽은 사람은 눈물 흘려야지. 이 사람들한테 진심 사과 안 했다고 문화일보 인터뷰가. 그럼 이게 자기 조카가 죽이고 자기가 변호를 1심 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눈물 하나 흘리냐 말이에요. 그냥 TV노가 일방적으로 상처를 더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충격받은 거 TV 이재명이 그 가식스러운 모습을 보고 더 충격받은 거예요. 야 오바이트다 진짜 이건. 그러니까요. 진짜 그 자기가 눈물 흘리면 사죄해야 될 사람 있잖아. 이런 거는 진심으로 없으면서 온갖 이게 쇼를 흘리는 악의 눈물이잖아. 이게 바로 뭐 저는 아까 조수진의 말대로 위선 이런 이게 찌꺼기지. 이게 진실된 감정의 액체는 아니다. 진실한 눈물은 아니다. 이렇게 그 결론적으로 보는 거죠. 저 형수의 욕설한 거 사죄하면서 눈물 흘려야 되고 김부선 씨 공짜 연애한 거 오리발냄이 그걸 저 사죄하면서 눈물 흘려야 되고 그렇네. 그다음에 그 저 조폭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장동으로 피해본 사람들 위해서 그럼요. 저 눈물 흘려야 되고 그런 거죠. 어디다 대고 그 연기의 눈물을 그 무슨 포르노 배우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네? 잘 안 되지. 아마 이게 그 대장동은 네. 그 비서실장이 이제 성남 소환됐죠. 예. 비서실장? 예, 소환됐어요. 그러면 이 거기에 성남 시장 시절의 그렇죠. 비서실장. 예. 거기에 이제 그 정책실장. 예. 정진상이 예. 곧 아마 소환되고. 아, 좋아, 좋아. 그러면 이 거기에 이제 뭐 이재명이. 점재명이. 점재명이. 이재명. 이게 대장동은 차근차근 어차피 이게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는 거고. 예. 오늘은 이제 그 위선과 큰절. 이 큰절 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앞으로 이게 더 입법 독재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이게 비판을 한 거예요. 눈물 흘리며 선전 보고 큰절하며 선전 보고. 그러니까. 아 무섭다. 아 그냥
그냥 막 쳐들어오는 놈보다 더 무서워요. 이렇게 눈물 흘리고 큰절하면서 쳐들어오면. 네.